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넷 제가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루에 제가 수천 개를 읽고 그중에서 20개, 30개만 올려드려요. 여기에서 자, 놀라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FDA가 전립선 암 치료 맞춤 개인 맞춤 치료예요. 그 치료법을 FDA에서 그죠 승인을 했어요. 아주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발전입니다. 임상 시험 결과 참가자의 40%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0%면 굉장한 거죠.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암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혁신적인 전립선 암 치료법. FDA에서 신속하게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임상 시험 40%가 완전히 전립선 암 치료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전립선 암은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이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이성, 그죠? 뭐 거세 저항성 전립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MCRPC라고 하고 화학적인 그 외과적인 거세로 인한 테스테론을 감소해도 암이 계속 성장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죠? 끝났어요. SYNCT요. SYNCT SB102. 자, 플로리다의 바이오 회사인 싱크로뮨, 싱크로하고 이뮨을 줄인 거예요. 싱크로뮨 잉크가 개발한 MCRPC 치료법은 이러한 어려운 해결책을 완전히 그죠? 새로운 혁신적인 이런 치료법을 개발한 겁니다. 약이 아니고 치료법을 개발한 거예요. 이 치료법은 참가자 40%가 암이 사라지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FDA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서 그죠? 빨리 이것을 승인 절차를 밟아서 승인했어요. 싱크로뮨 회장은 기대를 합니다. 찰스 링크 박사는 싱크티 SB102에 대한 패스트 트랙 지정은 이게 FDA에 들어갈 때 패스트 트랙은 빨리 승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치료하기 어려운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FDA 승인에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승인한 것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플로리다의 바이오 제약회사가 그죠? 이런 성공을 거두었고, 찰스 링크 박사가 아주 올해 말에 미국 시설에서 시험을 시작해서 이런 치료법을 그죠?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패스트 트랙 지정은 FDA가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면 빨리 이제 심사가 나는 거죠. 심각한 질환에 대한 약물을 개발을 용이하고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방법이죠. 패스트트랙이라는 방법이 FDA에 따르면 목적은 중요한 신약을 환자에게 더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이러한 혁신적인 치료법이 앞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거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치료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죠? 여기 요 그림은 제가, 4O, 그죠? GPT-4O에다가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환자 그림을 잘 그려줬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프라스테이트 캔서, 전립선암을 영어로 프라스테이트 캔서라고 합니다. 이 프라스테이트 캔서 치료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치료법을 잘 보면, 그죠? 플라스테이트에다가 티슈
피부를 그죠 좀 잘라 떼어내고 그 다음에 그죠 거기다가 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약물을 주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치료한다. 이 치료법이죠. 이 치료법을 FDA가 승인한 겁니다. 빠르게, 그죠? 빠르게 전립선 암에 대한 개인 맞춤 치료법. 개인에 따라서 뭐 약간 다그 치료법이 좀 다르지만은 딱 맞게, 그죠? 맞춤 치료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립선 암에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큰 희망, 40%. 40% 완전히 낫다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INET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또는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면 AINET 또는 유엔 미래 포럼을 치고 들어와서 안녕만 치면은 매일처럼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